잘 보세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뭐가 전도됐냐? 주객전도야.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권력 잡았나요? 독립운동 죽으라고 하고 총 맞아 죽었는데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아. 맞아 맞아요. 친일파가 정권이 들어서서 안 들어서서?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일본 사람들이 다 맞는 거야. 친일파들이 맞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다가 4.19가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4.19 혁명해서 안 해서요? 혁명했는데 권력은 뭐예요? 군인들이 잡아버려. 맞아 맞아요. 5.16이 잡아버리잖아. 주객이 전도돼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시대가 계속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군인들이 한 20년 잡아버리잖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혁명을 했는데 4.19 학생 혁명한 주동자 그 운동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 버리고 백 몇십 명씩 죽고 총 맞아 죽었는데 총 하나도 안 맞고 군인들이 가만히 와서 박 대통령이 정권 잡아 안 잡아요? 잡아요.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밑에 판 깔아주는 역할만 한 거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김대중이 김영삼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5.18 일어나 안 일어나 이래가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구나. 문민정권이 들어서는구나. 박 대통령 돌아오고 나서 그걸 샀는데 빼빠지게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전두환이가 먹어버려. 전두환이 노태우가. 맞아 맞아요. 또 이게 한 20년 또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한 사람 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한 사람 있고 가지고 중소기업이 빼빠지게 해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대기업이 싹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주객전도 국민이 빼빠지게 해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그 돈? 정치인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나는 국민 배당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정치 이거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 100명을 뽑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바뀌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통령 되겠다고 쭉 나온 사람 보니까 백설공주야. 맞아 맞아요? 아주 공포의 주둥아리들이야.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국민들 위해서 뭘 해줄 사람이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이번에 뽑히는 사람들이 하나. 국민들 호주머니 돈 10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절대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암흑의 성남시장은 이걸 또 따라서 해야 돼, 거를. 맞죠? 배당금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13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청년 수당 내가 주겠다니까 그거 따라 했죠? 그 대신 이 사람은 뭐 괘씸하진 않아. 그래도 나가서 자기가 허경영을 가장 존경한대.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이야. 그 말은 하니까 그걸 하고 써먹어야지. 다른 사람 근데 내 걸 너무 많이 써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얼굴이 영웅 12격에 걸렸어요. 영웅 김종필 같이 영웅 12격에 걸리면 대통령 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게 나타나고 뭐 저것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후보가 박원순이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시간은 가버리고 알겠죠? 대통령 되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허경영은 영웅 12격에 걸릴까 안 걸릴까? 지금 있는 대통령들보다 100배, 1000배 대통령 출마 등록만 하면 나라가 뒤집어져서 청와대로 밀려 들어가. 투표를 투표를 굳이 투표 장소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국민들이 투표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밀어붙여. 내가 어디 저 외국으로 도망가나 그거 망보는 사람까지 있을 거야. 왜냐?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은 닥쳤던 개처럼 되니까. 야, 저 허경영 씨가 혹시 외국으로 도망가나 잘 봐라. 또 누가 저 사람을 암살하지 않나. 이게 오히려 걱정스러울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 후보 등록하면은 선거는 관심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왜? 내 유튜브가 KBS, MBC보다 더 많이 퍼져나가. 보통 한 사람이 보면 자기 밴드에 500명, 1000명한테 돌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알면 1000명씩 늘어나, 이게. 그럼 한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 2, 3천만 명이 내 광팬들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하려고 할까 말려고 할까? 그냥 허경영이 나오면 그냥 투표할 것 없이 그냥 대통령으로 추대합시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촛불 시위 했죠? 안 했어요? 좌파들 촛불 시위 했죠? 네. 했는데 대통령은 누가 돼요?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언제나 역사는 시위의 주동자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여러분. 아, 왜 저 허경영이 안 나오냐. 저 사람 좀 나오가 설치지. 설친 사람은 정권을 주질 않아 안 그랬어. 봐요. 그래 안 그래요? 독립운동한 김구가 정권 잡았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잡으려다가 잘 보세요. 4.19 여기에 뭐 여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한 명도 정권 이 사람들이 다 잡아버려. 여기 보세요. 김대중, 김영삼, 뭐 5.18 광주사 때까지 겹쳐가지고 정권 잡을 것 같은데 전두환이 노태우가 조용히 나타나. 독수리상이. 밥상 차려놓으면 먹는 사람이 따로 와요. 그래 안 그래? 촛불신이 밥상 차려놓으니까 저거 밥상인 줄 알고 막 달라들어. 잡념들이. 그래 안 그래? 그게 전부 백설공주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속병이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